내가 잘 맞는 편인가? 난 잘 모르겠는데. 너가 안 맞으면 다른 애들은 다 부적응자지, 크크. 그런가? 그럼 너야말로 잘 맞는다 생각해? 뭐 들어온 인간들 없고 페이만 괜찮으면 할만하다 생각함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? 뭐 돈만 잘 준다면 어디서라도 열심히 할 자신 있음. 난 뭐 힘든 점도 있고 괜찮은 점도 있는 것 같음. 근데 엔티제야, 넌 상위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? 크크크, 내가 회사 직원으로 만족할 것 같아. 난 꿈과 비전이 큰 사람이라고. 꿈과 비전은 같은 말인. 시끄러워.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지. 화내는 건 에티제랑 똑같네, 크크. 아니 근데 왜 자꾸 나랑 에티제랑 엮는 거야? 나는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음.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꼼꼼한 편인 것 같아서. 회사 생활이라 너무 불합리한 게 많음.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? 그런 불합리한 조직에 녹아들기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크크. 난 사무직 같은 일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. 나도 크크. 뭔가 회사 밖에서 활동적인 걸 하는 게 내 적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아. 난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게 싫음. 역시 재택근무가 최고야. 나는 수직적인 문화의 회사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음.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숨막힘. 나도 이유. 그래서인가? 내 유용 중에 프리랜서 참 많다던데. 난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고 비리 맞춰주는 거 진짜 짜증나고 싫던데. 너가 아무리 짜증나도 나보다 싫겠냐, 크크. 난 위에서 얘기한 모든 이유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음.